오늘 소개할 것은 거창에 위치한 계절별로 아름다움이 있는 곳 학원 농장입니다. 앞에 커피도 팔고 있는 매장도 있습니다. 저희 소나무길이 아주 운치있게 소나무가 잘 잡고 있네요. 아, 입구에 들어서자마자요 청보리 맛이 아주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. 학원 농장 이야기길은요, A코스, 보리밭길, B코스, 가로수길, C코스, 저수지길, S코스, 보리밭 사이길이 있습니다. 선택은 자유롭다세요. 엄청난 유채밭이 좀 나타났는데요. 아, 유채가 꼭 제주도만 간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. 아, 엄청나게 넓네요. 전망대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끼선 어미소를 따라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? 아, 정말 모든 게 그림 같습니다. 샛 노랗게 청보리 속에 유채꽃이 멋지게 피었습니다. 멋진 노래도 들리고요. 예, 동동주에 또 전 이런 이곳에 오면 꼭 먹어줘야죠. 시간이 되시면요, 이 대나무 밭길도 한번 걸어보십시오. 너무너무 짙고 좋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청보리밭입니다. 이곳에 메밀이 심어지고 메밀꽃이 얇게 피는 날에 또 얼마나 멋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요? 지금은 청보리밭입니다. 올 가을 꼭 한 번 더 이곳에 오시기 바랍니다.